한 발씩 옆으로 가면 사이드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 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 할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마시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쳐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서 있는 다리 잘 버텨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앞으로 쳐주세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중심 잘 잡아볼게요.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펀치하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스쿼트 내려가면 마시고 올라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힘있게 펀치해볼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스쿼트하고 크로스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줄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힙부터 허벅지 자극 골고루 느껴볼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스쿼트하고 상체 숙이며 발 터치할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편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면서 내려갈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팔꿈치 당기며 W 만들어 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주세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엉덩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며 팔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모아 내로우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며 탭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탭할 때 팔은 머리 위로 V자 만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한 다리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4자 만들고 뻗은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뜨지 않는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무릎을 붙여 다리를 꼬고 윗무릎과 반대 팔꿈치가 만날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하듯 모아볼게요. 목에 힘으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복부 힘으로 모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4자 만들고 뻗은 다리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호흡 내쉴 때 다리 올려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는 위치까지 다리 내려갔다가 가져올게요. 반대쪽 무릎을 붙여 다리를 꼬고 윗무릎과 반대 팔꿈치 터치하듯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하듯 모아주세요. 목에 힘으로 상체 올라오지 않도록 복부 힘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고개를 살짝 들어 다리 위아래로 교차할게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교차해주세요. 목에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상상하면서 끝까지 해주세요. 가볍게 걸으며 준비할게요. 두 손 앞으로 뻗어 무릎 접어대며 한 손 뒤로 보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접어들 때 손은 옆으로 열어 뒤로 보내볼게요. 손을 접어 등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하듯이 팔을 열어주세요. 손 뻗을 때 시선도 같이 보내며 동작 반복할게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다리 열어 무릎 구부리며 손 아래로 내리고 다리 모아서 구부리며 손 내려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무릎은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며 엉덩이 자극시켜 볼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준비할게요. 손 기어패든 상태에서 무릎 앞으로 들며 트위스트 터치하고 옆으로 들어 무릎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트위스트하며 터치하고 옆으로 상체 숙이며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해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고 앞으로 옆으로 펀치할게요. 앞으로 양손 한 번씩 뻗고 좌우로 한 번씩 펀치해주세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며 순서를 익히고 점차 속도를 올려볼게요. 확실하게 중심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하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천천히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한쪽 뒤꿈치 들며 두 손 열어 뒤로 모아볼게요. 두 발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손을 앞뒤로 보내며 살짝씩 바운스 해주세요. 손을 뒤로 보낼 때 뒤꿈치는 높게 들어볼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가볍게 걸어주세요. 좌우로 탭하며 두 손 모아 위로 두 번, 옆으로 두 번 들어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탭해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좌우로 탭해볼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심박수를 높여보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가볍게 걸어주세요.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밀며 두 손 터치해볼게요. 양발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들어 두 손으로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승리하며 천천히 걸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한 다리 뒤로 멀리 보냈다가 휘쳐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반복해 주세요. Many,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잘 잡고 뒤로 뻗은 다리는 멀리 보내서 툭 쳐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단단하게 코어 잡고 한 다리씩 뒤로 보내 킥 차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을 잡아 아래로 힘있게 내리치며 무릎 구부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내려볼게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살짝만 내려가 보세요. 팔을 집중하면서 동작 이어가 볼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가볍게 걸어볼게요. 양팔 벌려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다리는 넓게 열어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중심 이동해볼게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상체를 앞으로 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다리 보내며 두 손 위로 뻗었다가 모으며 무릎 구부려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 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옆으로 다리 뻗어 볼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볼게요. 한 다리씩 뒤로 탭해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볼게요.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뒤로 탭해주세요. 속도는 빠를수록 숨이 차며 심박수를 높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빠르게 반복해볼게요.
가볍게 걸으면 호흡 정리할게요. 두 손을 포개고 무릎은 구부려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중심 잡기 어려운 동작이에요. 복부힘 단단하게 주고 다리 들어주세요. 다리는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들어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포개고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면 옆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을 위로 뻗고 무릎을 구부리며 옆으로 뻗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팔을 뻗을 때 힘있게 뻗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바운스하는 느낌으로 반복할게요. 반대쪽 준비하며 가볍게 걸어주세요. 팔을 위로 뻗고 무릎을 구부리며 옆으로 뻗어 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팔은 힘있게 뻗어주세요. 동작은 쉽지만 반복할수록 힘든 동작이에요. 힘내서 동작 끝까지 따라해 볼게요. 가볍게 걸으며 마지막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원을 그리며 머리 위에서 만났다가 무릎 살짝 구부려 상체 수그리며 터치해주세요. 큰 원을 그리듯이 동작을 크게 따라해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늘려가보세요.
마무리 걷기 15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달래테라핏.